네, 안녕하세요. 7월 23일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일상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또 그분의 손으로 지어진 이 세계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다양한 이 자연의 어떤 요소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모습인데요. 창세기에서의 창조가 하나님, 조물주의 시선에서의 창조로 보여진다면 오늘 이 104편의 창조는 피조물로서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경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입장에서 묵상하면서 가장 난감할 때가 있다면 이 주어진 본문의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한데 반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상황에서는 이 메시지의 어떤 음성과 정반대로 상황이 전개될 때가 가장 난감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되는 이 자연 만물은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조화롭고 또 정돈된 모습 속에 아주 유려하게 흘러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아마 문제겠죠. 잇따른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이 차고 또 산이 무너져 내리는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가옥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침수돼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신 분들도 정말 적지 않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흔적은 1년 전 이맘때쯤 그랬던 것처럼 참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처럼 이 자연 만물을 찬양하는 노래가 과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또 어떤 위로를 우리가 또 드릴 수 있을까? 사실 마땅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일상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섭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적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찬란한 고백은요, 어떤 한순간 자연이 뭐 폭발적으로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골짜기에 졸졸 흐르는 그 시냇 물과 그 물을 마시는 나귀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면서, 또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또 산에 내린 비로 열매가 연글고 또 그 풀이 자라서 가축들이 조용히 풀을 뜯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일상 자체가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 우리 대전 지역에 큰 호우가 지나간 뒤에 유등교라는 다리가 침하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서대전과 원도심을 잇는 다리 중에 교통량이 아주 많은 축에 속하는 지역인데요. 다리 한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사진을 보면서 전문가들은 복구하는데 최대 1년 정도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평범했던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좀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녔던 때가 어찌 보면 일상의 기적이 아니었을까. 지금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먼 길을 삥 둘러가고 있는 이 동안 우리가 느껴야 할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노랫말, 이 노랫말은 특별한 날 마주하는 이벤트 같은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일상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매일 밟고 다니는 이 땅의 감촉, 또 길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의 소리, 또 꽃과 새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보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허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순간순간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기적이었다는, 그 손길 안에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우리 또한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네잎클로버 잘 아시죠?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네잎클로버를 열심히
찾아다닙니다만, 사실 그보다 훨씬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세잎클로바, 이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몇 번의 행운을 잡기 위해서 일상의 행복을 놓치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나에게 들어닥친 몇 번 안 되는 이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사실 매일의 일상에서 만나는 기적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나 또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 혹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감히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내게 있는 이 순간의 문제보다 잠시 잠깐의 지금 어려움보다 내 인생 전체를 수놓은 이 일상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 기적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실 분인 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